예민수의 경제 토크 르쿠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미국의 채권 금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일 뭐 금리가 고공행진이고요. 10년물 기준으로 장중 5%를 돌파했다가 우리 숏쟁이 빌 에크먼이 흑채 매도한 거 커버링했다 이러면서 떨어졌고 네.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이제 헤지펀드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매도세가 있었는데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시각과 네. 떨어지면 급하게 떨어질 수 있어라는 시각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네. 두 가지 시각이 다 존재하고 네. 있다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국채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으면서 2007년도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주식시장에도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그렇죠. 좀 미치고 제일 부담스러운 있다. 부담스러운 요인이죠. 지금. 네.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연평균 이제 주식 배당 수익률이 4.3%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뭐 배당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사주 취득까지 같이 포함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4.5%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뭐 변동성이 있는 주식보다는 그냥 안전한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5%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식에서 자, 채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금도 좀 지금보다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원론적으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요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기록적으로? 네, 뭐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찾아볼 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IMF 같은 경우 이제 분기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7월 달에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을 1.8%로가 올해 GDP 성장률을 1.8%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보다 0.2% 포인트 상향 조정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뭐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의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4.3% 이상이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대형 투자 은행 같은 경우 지금 5%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애틀랜타 연은에서도 이제 GDP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애틀랜타 연은 그러니까 연방은행에 아마 네. 접속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5.4%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측한 4.3%보다 1% 이상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소매 판매가 계속 지금 좋았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9월 달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7%를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9월 달에도 0.7%, 8월 달에 0.8%, 7월 달에 0.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소매 판매가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이제 유럽이나 중국 경제권은 뭐 성장세 둔화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EU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IMF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을 할 만큼 유럽 뭐 독일이 안 좋다 보니까 유럽 지역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3분기 성장률이 4.9%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여전히 절대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진 네. 않은 수준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뜨겁고 여전히 네. 인플레이션은 높고 그러다니까 이제 금리를 높게 가지고 가는 구조가 미국만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수급상 미국이 예산을 많이 쓰면서 재정 적자 때문에 채권의 공급을 네네. 늘리는 게 실질적인 또 원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원.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건 그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장 큰 게 미국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기본적으로 씀씀이를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2023년도 이제 미국 회계연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가 이제 회계연도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2023년이면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입니다.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조 7천억 달러면 그 미국 GDP의 6.3% 수준.
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참고적으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재정 규모 적자가 GDP의 3.4%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문제가를 일으켰었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이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2023년도에 1조 3,500억 달러에 비해서 2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OECD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의 이제 재정 적자 비율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이제 재정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뭐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감면 부자 감세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걷기보다는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이 부족분을 지금 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채권을 지금 발행한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난 10월 22일 기준으로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3조 6,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은 지난 6월 달에 국가 부채 한도를 이제 증액을 한다라고 했을 때가 31조 4천억 달러였으니까 지금 뭐 한 넉 달 동안 2조 2천억 달러의 만큼의 이제 미국 내의 채권 부채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채권을 찍어서 그 부분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채권 이자도 한 6,600억 달러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33조 정도 되니까 뭐 채권도 한 6,600억 달러 정도의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4,750억 달러였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뭐 건 한 4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향후 10년 동안의 이자 비용만 지금 10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가 나올 만큼 지금 미국의 이제 부채를 이제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미국 부채를 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더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정치 문제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의 정쟁이 상당히 좀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또 뭐 공화당은 또 내분이 또 있는 관계로 인해서 미 하원의 하원 의장이 의장 선출 계속 지연되고 있죠. 뭐 탄핵이 되면 이제 3주째 지금 공석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공화당 내 이견으로 인해서 지금 하원 의장 선임이 아마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게 미국 의회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11월 17일 날 되면 그러니까 2024년도 회계년도 예산안의 통과 마감 시한입니다. 지난번에 임시적으로 한 달 반 네. 미뤄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시한이 도래한다라는 네. 거고요. 하원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시 예산안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지금 뭐 대체적인 뭐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하원 의장 대행을 뭐 과거에 뭐 잠깐 해봤지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원 의장 대행이 과연 예산안을 통과할 그러게요. 수 있느냐라는 권한이 있느냐라는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1월 18일서부터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바로 발생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셧다운이 좀 오래 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재차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일주일 동안만 이제 셧다운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15%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감에 네.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예산안 자체가 백악관이 계속 예산을 감축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관련된 것도 예산 네, 뭐 천억 달러 또 예, 달라라고 네,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만약 그 백악관 입장에서 예산을 감축한다라는 거 하는 거는 내년 선거를 안 치르겠다 건너뛰겠다라는 생각으로밖에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백악관 입장에서 보면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7.8% 증액된 금액이 지금 의회에 나가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정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미국 공화당과 그다음에 백악관 간에 이제 이런 분쟁이 심화되면 예산안 통과가 더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채권이 쉽게 하락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네.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은 분명히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10년물이 5% 정도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 뭐 경제 교과서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금리는 이제 인플레이션 플러스 뭐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네. 이제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 그다음에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은 한 2% 정도로 예상을 하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한 5%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향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국채 금리는 더 낮춰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락 쪽에 이제 베팅을 하는 쪽에 이제 논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반대쪽 쉽게 하락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미국 채권의 매수 주체가 예전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채권의 주된 매수처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일본이나 중국, 그다음에 중동, 유럽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과의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특히 이제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통화 완화 정책 지속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YCC 정책을 아마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YCC 정책을 수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투자되고 있는 이제 채권에 대한 채권 투자 금액이 아마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네. 미국의 이제 채권을 매수할 주체가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아랍권의 단합을 위해서 미국 채권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로 미국 투자 여건이 많이 좀 줄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을 살 수 있는 주체가 많이 그러니까 그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그렇죠. 게 뭐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해서 채권 발행액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살 사람은 없는데 채권 발행이 는다. 그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얘기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급락 가능성보다는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셨고요. 네. 이건 뭐 시장 전체적인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것도 신경 쓰이는 문제라 시장 전반적인 거는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이면 예를 들면 국내 은행주나 금융주에는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금융주에도 일단 관심은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금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은행 입장에서 보면 뭐 예대마진이 뭐 좀 떨어지긴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은행 관련돼서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뭐 대표적으로 뭐 KB금융 뭐 대표적인 금융지주에다가 뭐 3분기도 뭐 4대 금융지주 중에선 제일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은행입니다.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하나만 이제 운영을 하고 뭐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증권도 갖고는 있지만 네. 은행 비중이 원체 높은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금융 관련돼서 대출이 뭐 최근 들어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도 뭐 전분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좀 그렇다 보면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시가배당률로 이제 8% 넘는 배당률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뭐 수익이 더 그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국채금리 동향 전망 그리고 예, 은행주 얘기까지 했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